자, 동명사 내신 적중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more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이게 완성됐어. 무슨 뜻이다? 그렇죠. 크게 웃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laughing의 ing가 둘 중 뭔데? 동명사로서 앞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시고 하는 일은 주어니까 laughing 대신 쓸 수 있는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to laugh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laugh loudly도 가능하겠다는 거. 지금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도 되고 뭐를 주어로 써도 된다? to do 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해도 되겠죠. to laugh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to가 있는 거 있긴 했는데 to laughing해서 틀렸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바는 거 골라라. 그러면 이거 완성시키면 he left Korea without saying goodbye. 고. 오케이. 그러면 he left Korea. 그가 뭐 했다? 그가 떠났다. 오케이. 오케이. 한국으로 떠난 거야? 한국을 떠난 거야? 한국을 떠났다. 한국을 떠났다. Without saying goodbye. 작별 인사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이거 saying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인데, 그러면 동명사가 하는 역할 중에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목적어. 목적어죠. 뭐의 목적어니까? 해, 네, 목적어니까. to say로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작별 인사 없이 한국을 떠났다. 됐습니까? 네. 그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뭐였더라? He left for Korea라 했죠. He left for Korea 하면은 한국이 아닌 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떠났다라 했습니다. 이건 left Korea는 한국을 떠났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장 he left Korea 할 때 Korea는 무슨 어로 쓰여 있다? 목적어. 그렇죠. leave의 목적어죠. 무엇 무엇을 떠나다. He left Korea 한국을 떠났다 without saying goodbye. 작별 인사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했습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녀석 골라라. 3번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He won't agree to keep the rule 하면 되겠고. 일단 무슨 뜻이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난 반대세라고 말할 것이다. 무엇을? 규칙을 지키는 것을. 그런 규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난 반대세라고 말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to keep the rule 해야 되고 keeping the rule 해서는 안 되죠. 그 이유는 어그리가 누구처럼? 그렇죠. 무슨 어로서?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ing는 쓸 수가 없다. agree to do.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의 형태 agree라는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인 keep에 알맞은 형태가 뭔지 물어보는 이런 문제네요. agree to do죠. agree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Being robes every day for the test. 됐습니까? 수행평가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가 뭐 한다? practice 한다. 무엇을? jumping ropes. 얼마나 자주? Okay. 뭐 때문에? for the test. 우린 시험, 나는 시험 때문에 매일매일 줄넘기 하는 것을 연습한다. Okay. 그래서 jumping ropes 할 때 얘는 동명사로서 practice의 목적어고 to jump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practice가 누구처럼? 그럼 동명사만은 목적으로 What do you practice?라는 대답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for the test?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고 그렇다면 practice의 목적으로서의 점프의 올바른 형태는 enjoy와 같은 형태인 동명사만은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누가 브라이언은 언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오케이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강남으로 뭐 했다 갔다 왜 클럽 가서 놀려고 됐습니까? 브라이언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클럽에서 놀기 위해서 강남으로 갔다 됐습니까? 갔더니 이제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서 집에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죠. 1.5단계 시행한대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보니까 그거네.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In Seoul, Brian went to 강남 됐습니까? On arriving이네요. On arriving. Okay. On arriving in Seoul, Brian went to 강남. 그러면 On arriving in Seoul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준 거 같은데. 그렇죠. As soon as Brian went to 쳐다봤죠. went to 왜 쳐다봐? arrived in Seoul. As soon as Brian arrived in Seoul, he went to 강남 하고 갔다 했죠. 그래서 as soon as는 접속사고요. 그러니까 뒤에 주 동이 나오죠. 동사 쓸 때 항상 조심해야죠. 시제. As soon as 누가 뭐 한다 하면 누가 뭐 하자 맞이고요. On do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뭡니까?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던 거죠? 관용적 표현.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든지 뭐 하는데 A를 쓰다 소비하다라든지 그쵸? 네. 뭐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on doing 이라 쓰면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Brian arrived in Seoul 이든 on arriving in Seoul 이든 이 대답 듣고 싶어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 did he go to 강남이죠 when did he go to 강남 걔 언제 강남 갔어 on arriving in Seoul 서울 도착하자마자 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7번 공통으로 알맞은 스탑의 형태를 골라라 그러면 돈 뭐 런드리 샵이 뭐야 런드리 샵 세탁소. 세탁소죠 런드리 샵 뭐 예스24 뭐 이런거 요새 주변에 생기더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 문장 어떻게 하면 되겠고 돈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일단 이거 don't to stop인가요? 그러면 people need to stop using card so much. 가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people need to stop using card so much의 뜻은 밑에 문장부터 해석한 뭐예요? people need to stop using card so much. 사람들은 뭐 한다? 오케이. 뭘 필요로 한대요? 멈추는 것을. 길 가다 멈추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야? 뭐 보고 알아요? 스탑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니들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원트 투 두 스탑 두잉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드 투 스탑은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는데 people need to stop은 people have to stop이라든지 people must stop 하고 갔다 했죠 해야만 한다 했죠 people must stop using cars People have to stop using cars. People need to stop using cars so much. 그래서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전부 다 뭐뭐 해야만 한다죠. 사람들은 멈춰야 한다. 자동차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차량 이용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Okay. Don't forget to stop by. Stop by가 뭘 것 같아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Stop by. 뭐하다? 잠깐 들르다. 오가는 길에 잠깐 들르다. Stop by. 들르다. 들르다. Stop by. 오케이. 나중에 세탁소 들러야 되는 거 잊지 마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언제 할 일 뭐하기? 언제 할 일 뭐하기? 미래 할 일. 미래 할 일 뭐하기? 당부하기.
니네는 다 하자 교과서에 당부하기 미래 할 일 당부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너도 했잖아 make sure that you stop by 했잖아 make sure that you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be sure to stop by, remember to stop by, don't forget to stop by 뭐 어쨌든 여기에 forget은 stopping의 형태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 안 맞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내용적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지만 내용적으로 안 어울리고 need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need to do stop to stop은 또 using 뭐 여기에 문제로 뭐 use가 또 어떤 형태로 올 거냐라고 한다면 내용상 stop도 형태상 to use도 올 수 있고 using도 올 수 있지만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 해야 되니까 enjoy처럼 목적어 자리 왜가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 자리 stop에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use의 형태도 using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다양한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각각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리나를 부르고 있네요.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그래서 Give me your bike. It was really useful. 일단 랜딩이 해야 되고 밑에도 랜딩인가? 그래서 I completely forgot lending it to you. 됐습니까? 그래서 리나야, thank you for lending me. 빌려줘서 고마워. 너의 자전거를 it은 뭐 대신 왔어요? Bike was really useful. 네 자전거 정말 쓸모가 많았어. 유용했어. I completely forgot. 내가 뭐 어쨌든 어찌 뭐 했답니까? 완전히 깜빡했대죠. 무엇을 lending my bike to you. 내 자전거를 너한테 빌려 주었던 것을 완전 잊고 있었어. 됐습니까? 아이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딱 까먹을 거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만 된다는 거고 forget to land의 형태도 되고 landing의 형태도 되지만 내용상 언제 했던 일을 깜빡했다 이번에는 언제 했던 일? 그렇죠 과거 일을 잊었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과거의 일을 잊었다니까 이번에는 to land의 형태가 아니고 ing 형태로 와야 되겠다는 걸 이렇게 문제로 냈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 playing computer games 니까 답은 hope겠죠 뭐 됐습니까? I hope 오고 싶어 I hope to play죠 오케이 뭐 I gave up 뭐 했다? 나는 포기했다 I don't mind 난 뭐 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I stopped 멈췄다. 게임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아니요. 게임하는 것을. 게임 끊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끊었다 라는 뜻이다. Stop doing은 뭐뭐를 끊다. Stop smoking. 됐습니까? 담배 끊다. 뭐 이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뭐뭐 exercising in the morning 하고 있네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일 것 같아? 아, 안 되는 거 고르기죠, 참. 네. 그쵸. 아이고, 또, 되는 거 고르고 넘어갔다가. 그쵸.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뻔 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몇 번입니까? 5번. George planned to exercise 해야 되겠죠, 얘는. 오케이. 왜 그러냐? 그럼 나머지 애들 됩니까? 그러면 1번부터 보자. Todd is busy exercising in the morning의 뜻은? 토드는 언제? 아침에. 엑서사이징 하느라 busy하다. busy doing이죠. busy doing. 뭐였어? busy doing. 뭐 하느라 바쁘다죠. 토드는 아침에 운동하느라 바빠요. busy doing. 그 다음,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렇죠. 익숙하니죠. be used to doing.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데 익숙해. 난 아침 운동이 익숙해. 저녁 때 운동하는 건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여기 익숙하니고, 여기에 전치사 to라는 거.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they mind exercising in the morning.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싫어한다.
필요한다. exercise in the morning.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예, enjoy 종족이죠. 그 다음에 try는 어느 종족이었더라? try 종족이었죠? 그래서 we'll try exercising in the morning에서 try의 뜻은 뭐가 되기로 했어요? 우리는 try의 뜻이 뭐가 되기로 했어요? 시도해보다. 그래서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테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우리한테 맞는지 아닌지, 뭐 효과가 좋은지 아닌지. 그래서 try의 뜻은 뭐하다?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애쓰다 노력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시험삼아 아침에 운동 한번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기에 try는 forget 같이 to do doing 되는데 doing 온다고 해도 뭐 시험 삼아 해볼 겁니다 하니까 틀리지 않았고 be used to doing, mind doing, enjoy죠, BBD doing, plan to do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침에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운동 아침에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I can't help exercising in the morning 해도 되겠죠. I can't help exercisin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운동할 수밖에 없어. 'Can'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였습니다. 딴 건 할 수가 없다. Can't help do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0번 ingsim이 보기와 다른 것은 ing가 둘 중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1번 보기 Our favorite activity is playing soccer.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그렇죠. 것이죠. 것. 일단 것인데 것이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무슨 어? 목적어. 보어가 되고 보어. 있죠. 그렇습니까? 것이 것이다 됐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축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뭐 이 일단 동명 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만 구분해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다 전부 다 동명사라면 보어로 사용된 걸 골라라라는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Okay. The dolphins are swimming in group. The dolphins are swimming in group. 그래서 돌고래들이 물이 지어 수영하는 중이다. 현재 분사죠. 는 중이죠. 그 다음에 her dream is becoming a member of an idol group. 그녀의 꿈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니까 완전 똑같네요 얘는. 보기와 다른 걸 고르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고요. 그 다음에 Tom's wish is meeting the basketball player. Tom의 소망은 농구 선수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보호네요. 답이 될 리 없고요. The Japanese girl's hobby is watching Korean dramas. 그 일본 소녀의 취미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다. 됐습니까? 것이다. 보호. 답이 될 리 없고요. Their final goal was taking part in the Olympics. Take part in 뭘까요? Take part in 뭘 것 같아요? Their final goal was taking part in the Olympics. Take part in이 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최종 목표는 in the Olympics에 올림픽에 오케이 take part in 뭐 하다? 참가하다. 같은 말은 join. Was joining the Olympics. Their final goal was joining the Olympics. Their final goal was taking part in the Olympics. 그들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부어 답될 리가 없고. 그럼 뭐 동명사 현재 분사만 해도 구분 단계에서 벌써 답이 되었는데, 나머지 근데 동명사인데 뭐 열심히 보호가 되는 것만 쌍무가 났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관람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After the long journey, he tried but he couldn't not he could not fall asleep. After the long journey, 긴 journey, journey는 항해? 여행. journey가 뭐 항해라 뜻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긴 여행 후에. 그러면 he tried to sleep. 왜 to sleep의 형태입니까? 그가 뭐 했다? 자려고 애썼다. 저 애썼다. 애를 썼다. 땀 뻘뻘 흘리며 노력했다. 시험삼아 잡았답니까? 아니요. 저 자려고 애썼지만 but he could not fall asleep. 그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잠들 수가 없었다. asleep의 뜻은? 무슨 시?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죠? fall 어떤 하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라는 뜻으로써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다 떨어지다가 아니고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He tried to sleep. 자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애를 썼다라는 뜻이 돼서 애썼다, 노력했다. 시험삼아 잡았다가 아니고요. 긴 여행 후에 그는 자려고 애썼지만 잘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네. 땀 뻘뻘 흘렸지만 못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더 The president finished making a speech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래 누가 뭐 했다? 프레지던트가 finished 했다. 무엇을? making a speech. 뭐 하는 것을? 어디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이건 뭐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what에 대한 what did he finish? what did she finish? 뭘 끝냈는데 making a speech 하는 것을 끝냈어요. 목적으로서 enjoy처럼 finish는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11번, 12번 try는 내용상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올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애썼다 하려니까 to sleep 밖에 안되고 뭐 finish는 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ing만 된다. 1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he's busy doing his business. 맞습니까? 네. 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는 사업하느라 바쁘다. 여기 사용된 구조는 뭐? 그렇죠. busy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빠요. he's busy doing his business. 그 다음에 2번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맞나요? 네. 맞습니까? 뭔 소리인데 맞아요? 그것은 It'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그에게 비밀을 얘기해줘봤자 아무 쓸모 없다. No use다. No use. It i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그에게 telling him the secret 해봤자 쓸모 없다. 소용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뭔 구조? It's no use doing. Doing 해봤자 소용 없다. It'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소리 질러봤자 소용 없어. 발버둥 쳐봤자 소용 없어. 나쁜 놈들이 하는 말. 다음 장면에 보면 항상 소용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am looking forward to join the band. 맞나요? 네. 오케이. 네. 틀렸어요? 네. 어디 고쳐야 되는데요? 조인을 조이닝으로 고친다? 아니면 to join을 조이닝으로 고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to는 놔두고 조이닝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오. 그럼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해야 되나요? 네. 뭔 소리길래? 나는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중이다. 그렇죠. 나는 joining the band 하는 것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같은 표현 가르쳐 드렸는데요. I'm expecting to join the
band 하고 또 I can't wait to join the band 하고 다 같은 의미라 했죠. Can't wait to do, expec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I'm expecting to join the band. I can't wait to join the band.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 엄청 빨리 하고 싶어. 이런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여기가 확실히 촌이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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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뭔지 모르죠. 뭐라 그런지 알겠더라. 뭐 가사가 안 들려. 오케이, 그래서 4번 잭. Falling in love with her. 됩니까? 네.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없다. 그러니까 잭은 can't help doing이죠. Can't help doing. 사용된 구조는 뭐고? Can't help doing이고 무슨 뜻이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She wasn't used to carrying heavy bags. 뭔 소리야 이거는? 그녀는 무거운 가방 운반하는 것에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 운반에 익숙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용된 구조는 뭐?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 look forward to 할 때 to하고 마찬가지 똑같이 전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됐습니까? She wasn't familiar with carrying heavy ba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을 맞은 거 칼질하기 누구는? 그들은 오케이, 무엇을? 나에게 편지 받았 것을 뭐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didn't remember 같은 말은? didn't remember 같은 말은? forgot이죠. 그러면 미래에 할 일을 forgot 한 거야? 앞으로, 아 과거에 했던 일을 forgot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They didn't remember getting letters from me.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깜빡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왜 time 곧 가져볼까요? 지금 가져볼까요? 네. 오케이. 누나. 누나. 뭐? 그거 맞아요, 저희가. 뭐? 오케이. Open bus driving. 또. 들어갔어? 두 개 틀렸어? 이거 와. 진짜 많다. 그럼 왜? 긴 여행 후에 그는 시험 삼아 잡았지만 잠들 수 없어. 시험 삼아 잡았으면 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슬립을 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어법상 올바른 것은. 그러면 이제 뭐 네 개가 틀렸단 얘기네. 꼬투리 잡기. 뭐 그런 애들 친구들 중에 보면 막 이렇게 막 트집 잘 잡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문제 잘 풀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1번 He is good at solve difficult puzzles. 맞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네. 그럼 일단 트집 잡아볼까요? He is
difficult puzzles 해야 되겠다. 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는 어려운 퍼즐 해결하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Imagine to be on the Broadway stage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까? 네. 또 트집 잡혔어? 네. 어디?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왜 그렇습니까? Imagine은 누구처럼? 인도이처럼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할 때 doing만 목적. Imagine doing이죠. Imagine doing.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해야 되고 뜻은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Broadway stage는 뭐로 유명한데요? 배우로 유명하다. 그래서 배우들이 있겠죠 뭐. 그렇죠. 뮤지컬로 유명한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 거리에요. 뉴욕에 있죠. 뉴욕에. 뉴욕의 브로드웨이 거리에 가면 뮤지컬이 유명한 뮤지컬 공연한 유명한 극장들이 있습니다. 뭐 피카디리 극장이라든지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뭐 해봐라? Imagine 해봐라. 오케이. 무엇을 브로드웨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pent a lot of money collect character dollars. 맞나요? 아니요. 뭐 어떻게 고쳐야 돼? I spent a lot of money character dolls. 그렇죠. collect가 아니고 collecting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뭘 썼대요? 많은 돈을 썼어요? 뭐 하느라? 인형 수집하는데. 저 캐릭터 인형 모집하는 아 모집이라 모으는데 많은 돈을 썼다.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뭐? A doing 됐습니까? A를 doing 하는데 쓰다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remembered inviting some friends to her wedding next week. 맞나요? 아니요. 틀렸나요? 네. 또 트집 잡혔어? 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She invite some friends to her wedding next week. 해줘야 됩니까? 네. 굳이? 네. 왜요?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뭐 했다? 했다. 기억했다. 무엇을? 그 친구 몇 명 초대하는 거죠. 네. 어디에? 그녀의 웨딩에. 언제? 다음 주에. 그렇죠. 그녀가 다음 주에 있을 그녀의 결혼식에 친구 몇 명 초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단 말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죠. 앞으로 할 일 기억이죠. 앞으로 할 일 기억이니까 remember to do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답은 5번이겠네. 네. They gave up traveling to the country because of the terror. 그들이 뭐 했대요? 포기했대죠. 포기했다. Traveling to the country. 그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을 그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을 포기했다. Because of the terror. 테러 때문에 됐습니까? 테러는 원래 뜻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테러의 원래 뜻은 테러, 호러 뭐 이런 것들. 테러 때문에 traveling to the country를 gave up. 프랑스에 뭐 폭탄 테러 나고 막 이러니까 프랑스 여행 못 가겠어 해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ing 좋아하고 그 자리에 ing 잘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여기에 because of the terror를 어떻게 해놓고 낚시질 많이 한다? because of the terror. 그래서 because the terro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어떤 because you야 because of you야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됐습니까? 왜요? 오케이 좀 졸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뭐 read가 어떤 형태가 좋겠냐고요. 그 다음에 graduate가 어떤 형태가 좋겠냐는데 graduate가 뭐죠? 졸업하다. 조심해야 될 건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얘는 항상 전치사가 있어야 돼. 네. go 같은 애란 말이야? visit 같은 애란 말이야? go 같은 애다. 그 말은 graduate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
자동사란 말입니다. graduate the school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절대로. graduate from 꼭 해야 됩니다. 자, 졸업하다의 알맞은 형태와 읽다의 알맞은 형태. 그러면 she stopped more and closed the book. 그러면 그녀가 여기에 stop이 뭐 여기에 stop 뒤에 to read도 올 수 있고 reading도 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she stopped to read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읽기 위해 멈췄다. 그래서 얘는 in order to라고 하겠죠. in order. 그냥 to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그녀는 to read가 오면 그녀가 책을 읽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and closed. 그리고 뭐 했다? 덮었다. 덮었대죠, 책을. 그러면 책을 읽기 위해 멈췄고 책을 덮었다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to read가 아니고 reading이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she stopped reading의 뜻은 읽는 것을 멈췄고.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ing만을 뭐에 대한 데다 what에 대한 데다 목적으로서 가졌죠. 그러니까 여기엔 to read가 아니고 reading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했고 1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밑에 Jack Hope's니까 이렇게 하고 1번 고르면 되겠죠. Hope는 누구처럼 오케이. 그래서 Jack hopes to graduate from college next June. Jack이 뭐한다? 희망한다. To graduate from college. 무엇을?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언제? 다음 6월 달에. 됐습니까? 얘들은 이제 우리나라 학기가 좀 다른 건 아시죠? 네. 우리가 2학기 할 때 애들이 1학기죠. 가을에 신학기를 시작하죠, 애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나라,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가을에 학년이 바뀌는 거예요? 네요. 왜요? 가을은 아, 가을이 좋으니까. 가을에 새로 오고 시작하기로 좋겠다. 자, 그래서 16번은 마찬가지 동사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사의 형태 뭐가 올바르냐.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탑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올바른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6번, 17번 어색한 것은 또 어색 트집 잡기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네 개가 맞고 한 개가 틀렸다는 얘기네요. I go swimming every weekend.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간다. 맞아 틀려? 맞아요. Going 뭐뭐 하러 가다죠. 네. Thomas enjoys reading science fiction. 토마스는 과학 소설 읽는 것을 즐긴다. 마틀 맞아. 저 enjoy는 enjoy처럼 ing 목적으로 가졌네요. Paul is used to getting up early. 여기에 is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뭐 아니면 뭐야? 익숙한 아니면 여기에 is가 있는 걸 보고라 하겠습니다. is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수동태이거나 아니면 익숙해진 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이거 수동태일 수 있잖아. use가 뭐 하다가 있어.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use가 그 녀석 사용하다의 세 번째 녀석이면 폴은 사용되었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폴이 익숙하다 일 수도 있는데 to getting up early니까 이거는 그럼 여기서는 익숙해진 거야 이용되니야. 그렇죠. 여기서는 익숙해진이고 그냥 폴은 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네, 익숙해져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Be used to doing 하면 이거는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하다라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일찍 일어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Paul is used to getting up ear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맞아 틀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그렇죠? Look forward to doing 해야 되겠죠. 뭐뭐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 can't wait to work with you. We are expecting to work with you. Expect는 누구처럼?
to do만 목적으로 가지죠. expect to do, hope to do, we hope to work with you. 됐습니까? 네. Sora and her sister like jogging. 맞죠? 네. 됐습니까? to 조구 돼, 안 돼? 돼요.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두 문장 한 문장 하라고? I learned to cook Italian food. I really enjoyed it. 아이가 뭐 했다? 배웠다. 배웠대죠. 무엇을? To cook Italian food 하는 거. 난 이태리 음식 요리하는 거 배웠는데 I really enjoyed it. 내가 정말로 그것을 뭐 했다? 즐겼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왔으면 내가 여기 it에서 아까 밑줄 꺼놓고 1번 it 하고 물음표 한 거 그 문제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I really enjoyed learning. 자, 나는 이탈리아 음식 요리하는 걸 배웠는데 내가 정말 즐겼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즐겼는데 뭘 즐겼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이탈리아 음식 요리하는 것을 즐겼다니까 I enjoyed foo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really enjoyed cooking Italian food. 뭐, 아, 알겠습니다. 또 모두 가능은 하다. I really enjoyed learning to cook. 같이든지. I really enjoyed learning to cook 하면 나는 이태리 음식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겼다. 이것도 것이고, 얘도 것이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인거죠. 인조이는 doing 좋아하고 learn은 to do 좋아하고 뭐 쿠킹 하든지 아니면 learning to cook 하든지 근데 해석은 조금 다른데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쿠킹만 넣으면 나 이탈리 음식 요리 이탈리 뭐 이탈리아 음식 요리하는 것을 즐겼다고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겼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봐. 근데 문장 뭔가 try가 들어있네요. try. 네. 그렇죠. try 뒤에 알맞은 형태가 뭐냐, use에 알맞은 형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른 도구를 사용해봐는 좋아.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s란 말이야, 시험삼아 써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 첫 번째로 가지고는 몇 번? 2번 밖에 없네. 됐습니까? try using a different tool.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to use가 맞는지 봐야 되겠네. He tried to use the tool. 그러면 그 도구 사용하,을 뭐했다? 노력했다. He tried to use the too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try는 시험 삼아 해보다고요. 시험 삼아 해보다니까 doing이 오는 거고 얘는 두 번째 문장의 try는 뭐 하다이기 때문에 s다? 노력하다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to 두가 to use가 와줘야 된다는 걸 문제로 내놨네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20번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꾸려를 해요? 그러면 트집을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아니면 다섯 번 잡으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쵸? 모두 오라 그러는데 다섯 개 다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학교 선생님 중에 그런 문제 내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문제 내고 다섯 개 다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애들이 막 답 적으면 손 떨겠죠, 막. 네. 설마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my father is busy to clean the house. 맞나요? 아니요. 어떻게 고쳐야 되고 my father is busy cleaning the house고 뜻은 나의 아버지는 집 청소하시느라 바쁘다. 우리 아빠 청소하느라 바빠. Be busy doing. 뭐 하느라 바쁘다. 일단 트집 한번 잡았고요. 너 나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rah could not help to love the baby.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고쳐야 되고? Sarah could not help loving the baby 해야 되고 뜻은 Sarah는 그 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cannot help doing이죠. cannot help doing 사용된 구조는 뭐라고? cannot help doing. 그 다음에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concert. 맞나요? 네. 맞죠. 얘는 무슨 뜻이고 나는 그 콘서트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don't
don't want to go로 바꿔서 되겠네요. 저도 I don't want to go to the concert.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concert.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아니다.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아니다. 여기에 like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 와야 되겠다? ing 와줘야 되겠죠. like가 뭐뭐 할 것 같은, 것, 뭐뭐 같은, like you야, like you. 너 좋아한다는 이거 아니고 너 같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man spent 했대요. 무엇을? His 뭐 하면서? Walking his pet 하면서. 그는 그의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며 시간을 보냈다. spend a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섯 개 다 하나 아니네. 그 다음에 Kevin felt sorry for losing your comic book. 케빈이 뭐 했답니까? 미안함을 느꼈대죠. 뭐? 뭐 때문에? 만화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for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잘 왔죠. Feel sorry for.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 Feel sorry for. Sorry for.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I am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뭐해서 뭐해요? 됐어. I'm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발 밟아서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I'm sorry for stepping. S-T-E-P-P-I-N-G 하면 되겠죠. Step. Step 알죠? Step. Stepping on your foo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 1, 2, 3, 4, 5중 트집을 잡아라. 오케이. 그러면 Mandy promised taking care of our dog while we are on vac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Mandy가 약속했대죠. 그렇죠. 우리 개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뭐가 있는 동안? 휴가가 있는 동안. 그렇죠. 우리가 휴가가 있는 동안 또 돌보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몇 번이 틀렸나요? 1번에 틀렸어요? 네. 그럼 tak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뭘 고쳐야 되는데? To take. To take로 고쳐야 돼요? 네. 왜요? Promise. 그렇죠. Wendy promised to take care of our dog while we are on vac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혹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요? 시간에 부담을 어. 현재 시제로 써요. 어. 어, 그건 여기에 will 넣어야 될 때 얘기고. 아, 그거 아니야. 과거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제 일이고, 이건 미래 일이죠. 그렇죠. 이건 언제 약속한 거야? 과거에 약속. 5분 전에 약속했다. 됐습니까? 5분 전에 약속했어.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휴가 갈 건데? 다음 주에 휴가 갈 건데? 다음 주에 휴가 가 있는 동안 돌봐주겠다고 방금 전에 약속해줬어. 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뭐가 와도 되고. R이 와도 되고. 그렇죠. R가 와도 되고 월가 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됐습니까? 네. 시제 일치를 시켜줘도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가 있었던 동안 돌봐주기로 약속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휴가 덕분에 잘 갔다 왔어.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이 were 썼을 때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때 아 우리가 뭐 전번에 휴가 가기 전에 막 아 이거 누가 맡아줘 누가 돌봐주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맨디가 어 제가 돌봐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었어서 우리가 가 있었던 동안 잘 돌봐줘서 우리는 재밌게 잘 갔다 왔다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가 있는 동안 돌봐줄게요 라고 과거에 약속해줘서 5분 전에 약속했어도 다 가능은 하단 말입니다. 알가 와도 되고 뭘.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떤 애들은 아 선생님 이거 무조건 뭘 해야 됩니다 라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알가 아닌 거 월하고 주장 월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의 근거는 뭐다? 시제일치가 안 맞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얘 말대로 그 시제일치가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전달하는 내용이 덕분에 잘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으면 그때는 이거 해야 되겠지. 하지만 내용상 앞으로 갈 건데
그렇죠. 좀 이따가 해주기로 방금 5분 전에 약속했다도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CJ치랑 똑같이 해주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란 말. 말이 되게 동사가 써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그거는 여기에다가 will be는 만약에 써 있으면 while we will be on vacation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will be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이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건데? When did Mandy promise to take care of your dog? 했을 거야. 야, 니네게 언제 돌봐주기로 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동안 wh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ill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21번 문제는 promise는 어느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try 쪽이냐 물어봤습니다. want 쪽이다라는 거 알고 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중 어디가 틀렸대요. 오케이. A. What made you decide being a zookeeper? 맞나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What? Decide to be a zookeeper. 오, 뜻은 뭐예요? 무엇이 너를 그 조키퍼가 되도록 결정하도록 시켰니? 해석이 어렵죠. 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why did you decide to be a zookeeper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묻기인데 이유 묻기입니다. 이거 이유 묻기. 이유 묻기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시작했어? 그동안은 why 이러셔. why did you decide 왜 결정했어? to be a zookeeper 하기로 동물 조련사 되기로 왜 결정했는데 이걸 what으로 똑같이 무엇이 뭐 했니? 무엇이 만들었니? 무엇이 시켰니? 누구를? 뭐 하도록 결정하도록 무엇이 너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만들어줬니. 오케이. make가 무슨 동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 형태를 조심해야 될 건 누구의 형태야? 뭐 돼 있으면 안 돼? 돼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make a to do야 make a do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what made you decide 뭐가 결정하도록 만들었니? 왜 결정했니? 됐습니까? 어쨌든 1번은 decide가 어느 쪽이다? want 쪽이다라는 거 알고 있냐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 저 동물 조련사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What made you to decide? 아, what made you decide to be a zookeeper? I like playing with animals. 동물들과 노는 걸 좋아해요. Like는 뭐 여기에 to play 해도 되고 상관없죠. So I felt like having the job. Feel like having the job. 그래서 I wanted to have the job. 나는 그 직업을 가지기. 더 잡은 뭐? 그렇죠. I wanted to be a zookeeper 하고 같은 얘기죠. So I felt like being a zookeeper. Having the job. 그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를 묻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To be a zookeeper. 뭐 하기 위해서?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됐습니까? In order to be a zookeeper죠. 그러면 얘는 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zookeeper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네요. 사육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I work part-time at the zoo. 그래서 내가 뭐 한다? work part-time 뭐 한다겠어요? 알바한다는 얘기죠. I work part-time. 나 알바 뛴다. I work part-time. 홀타임이 아니란 말이죠. 홀타임. 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죠. at the zoo. 나 동문화에서 뭐 한다? 알바해요. 됐습니까? 아직 주키퍼가 되진 않았네요. 됐습니까? I work part-time at the zoo. 내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g가 안 되는 녀석. 그럼 I want returning this book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I want to return this book. 나 이 책 돌려주고 싶어. 그 다음에 It began snowing in this morning 됩니까? 네. 그렇죠? X 표시한 거 고르란 얘기네요. They started pushing the big gate.
Tina likes playing chess with her brother. Richard hates watching romantic movies. 그러니까 like 정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얘기네요. 여기 빠져있는 거가 뭐 like 있고 love는 없지만 뭐 like 있고 한번 해보면 like랑 love랑 hate랑 start랑 begin이랑 전문가 continue 됐습니까? continue만 빠져있죠. continue. 그래서 to do doing 뭐든 게 와도 상관없는 거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해도 소용없다. 뭐 해도 소용없다? 물어봤다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그러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 It is 그러니까 4번하고 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Okay. He is no use. 그는 쓸모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마치 가주어 같은 겁니다. Advising him to study가 진주어 같으네요. Advising him to study is no us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가 보이는데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됐습니까? A가 뭐뭐 하길 원하다? A 보고 뭐 하라고 말하다가?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얘들은 사역동사.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rder도 시키다라는 뜻이죠. order. 네. order A to do라 했습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 order는 무슨 동사가 아니다? 사역동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의미가 같은 것은 그러면 뭐 가만 의미가 같은 것을 대놓고 he tries to keep his promise하고 he tries keeping his promise를 딱 봤으면 아 3번이겠구나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ry는 try하고 같은 종족이 try랑 forget이랑 remember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p도 낀 게 있는데 we stopped to eat late at night. 하고, we stopped eating late at night.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좋은 행동한 거야? 위에 문장이 잘한 거야? 밑에 문장이 잘한 거야? 밑에 문장이 잘한 거죠? 네. 아, 위에 게 잘한 거예요? 오케이. 밑에 문장 우리는 야식을 멈췄다죠. 네. 됐습니까? 우리 야식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렇죠. 위가 그만했습니다. 끊었습니다. 무엇을 밤늦게 먹는 것을 야식 먹는 것을 그만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스탑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Quit. We quit eating late at night. 하지만 we stopped to eat late at night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췄다. 왜? In order to eat late at night. 밤늦게 뭔가 사 먹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됐습니까? 24시간 편의점 앞에 멈췄단 말이죠. 24시간 하니까 밤늦게 뭐 사 먹기 좋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뭐 다른 애들은 try라든지 remember나 forget은 목적어로서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stop은 목적어로 오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Why did we stop입니다. Why did you stop? 너희들 왜 멈췄니?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낸 부정형법이라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Your phone is ringing. How about answer the phone first? 그래서 너의 전화가 울리는 중이다. 어디 틀렸나요? 아니요.
오케이, 틀린데 없고요. How about answering the phone first? 뭐 하는 게 어떻겠니? 전화부터 받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됐습니까? About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거죠. answer를 answering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올바른 걸 골라라. 틀린 거 4개 있네요. 그럼 I didn't expect you here. 나는 너를 여기서 난 너를 여기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난 너를 여기서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Don't you enjoy playing with them? 너는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뭐 하지 않니? 즐기지 않니? Don't you enjoy playing with them? Debbie plans to study abroad next year. Debbie가 뭐 한대요? 계획하죠? 네. 무엇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abroad, where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네. 외국에서. 언제? 내년에. 내년에 저 유학 가는 것을 계획한다. 내년에 갈 수 있을까? Debbie plans to study abroad next year. Debbie는 내년에 유학 가는 것을 계획한다. Plan은 want처럼이죠. 그 다음에 Do you mind working another hour? 무슨 뜻일까요? 너는 한 시간 더 일하는 거 싫겠냐? 한 시간 더.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시간이다. 하나의 다른 시간. 몇 개? 한 개 다른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 추가 근무하면 싫으시겠어요. Do you mind working another hour? 한 시간 추가 근무하시면 싫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되겠어? 네. Yes, I do. 하면 되겠죠. 예, 싫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forgot coming here when I was a kid.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와야 되는 걸 깜빡한 거야? 왔던 걸 깜빡한 거야? 왔던 거. 그럼 왔던 걸 깜빡한 게 맞아? 네. 왜 맞냐면 when I was a kid 같듯이 내가 애였을 때 여기 왔던 걸 깜빡했다죠. 지금 과거의 것을 깜빡했단 말이죠. 미래의 것을 깜빡한 거야? 과거의 것을 깜빡한 거야? 과거 깜빡이죠. 됐습니까? 과거 깜빡이면 forget do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왜 타임 좀 가져볼까요? 네. 고법사 올바른 거 몇 번이야 그러면? 아, 5번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무식이야. 뭐? 답을 못 썼어. 왜? 날 깜빡하고. 오늘 끝나는 거 6. 아,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우와! 얘는 왜? 됐어. 벌써 6시야? 시간 극수로 빠르네. 서술형 평가. 오케이. 그래서 동사 형태를 바꿀 거.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dangerous. 그렇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dangerous.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is 빼먹으면 안 됩니다. swimming in deep water is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helpful 하면 되겠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이런 거 안 쓰면 틀린 사람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소라에게 했던 거 그것을 뭐 한다? 기억한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과거의 일. 그렇죠. 그래서 기억한다의 시제는 현재니까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remember 한다. 무엇을 sending on email to 소라 하면 되겠죠. I remember sending on email. 이메일 보냈던 거 기억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한다니까 I remember to send an email to 소라. 뭐 간단하게 끝났네요. 네. Remember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두 개 찾아서 고쳤어라. 슬렌나, 디디유가 뭐 했니? 피니쉬 했니? 뭐를? Doing your science homework를. 얘가 세레나겠죠. 됐습니까? 세레나야, 너는 뭐 했니? 뭐, 일단 뭐, 여기 A가 한 말, 세레나, did you finish doing your science homework? 뭐, 틀린데? 없죠. 됐습니까? 과거에 끝냈니 했고, 피니쉬는 enjoy 쪽이다. 라는 거. 뭐, 요 부분 틀리려면 틀릴 수 있었는데, 맞았고요. 그랬더니, not yet. 됐습니까? 아직 못 끝냈대죠. It's really difficult. It은 뭐 되셨어요? Who is really difficult? Science homework 하면 되겠죠. My science homework. My science homework is really difficult.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해도 되겠죠. 투투용법. 뭐 하기에? 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렇죠. 투투용법 뭐 이런 거 배웠었죠. 네. 됐습니까? It's too difficult to do.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어디 틀린데 없는 것 같고요. Well, how about doing it together겠죠 뭐. How about doing? 많이 얘기했죠. It's 뭐 되셨다? Science homework. The science homework. How about doing the science homework together? 같이 하는 거 어떻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레나가 뭐래요? Sounds good. I need to do it with someon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뭐 to do를 doing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죠. About to do 이렇게 about을 써주면 좋겠죠. About to do를 about doing이다. 그럼 어느 to do를 doing으로 고쳐야 될지 정확하잖아 이러면. 그렇죠. 그냥 to do를 하면 이 to do를 doing 뭐 이 doing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About to do를 about doing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를 need to doing을 뭐로? Need to do. I need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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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I need to do it. I have to do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cannot help crying at this news. 그래서 나는 일단 요 부분만 I cannot. You cannot help crying. 너는 울 수밖에 없다. 안 운단 말이죠, 너는. 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죠. 안 울려고 해도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넌 울 수밖에 없다. At this news. 무엇에? 이 소식에. 너는 이 소식 듣고, 너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Okay, you cannot help crying at this news.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can I have doing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I feel like going shopping today. 나는 오늘 쇼핑하러 가고 싶다. 됐습니까? I want to go shopping today죠. 나는 쇼핑하러 가고 싶어. 오케이. 어제 제 기분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dad is busy preparing dinner in the kitchen.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부엌에서 뭐 하느라? 준비하느라 뭐하시다 바쁘시다. 그래서 뭐하느라 바쁘다 비비지 doing. 나의 아빠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시다. 뭐 질문 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뭐 맞았어요 틀렸어요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군요. 뭐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울지 않을 수 없다. 어, 맞잖아. 울 수밖에 없다. 울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운다. 됐습니까? 너는 운다. 됐습니까? 다른 건 못한다. 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미리 이거 밑에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거 A, B, C, D, E까지? A, B, C, D 하나겠죠, 문제가. 됐습니까? A, B, C, D 전부 go, leave, spend 공통점? 동사죠? 네. 그 공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뭐. 됐습니까? 이 고등학교 때도 내내 시험 나옵니다, 이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E는 이게 뭐가 맞냐, 틀렸냐인가요? 아, 해석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글의 종류는? Hi, Ellen 이러고 있잖아. 그래 정도는 그렇죠. 레터죠. 됐습니까? 그래서 편지 보낸 사람 누구예요? 앨런이죠? 안 속네. 받는 사람? 앨런이죠. 글 쓴 사람 제시고요. 받는 사람 앨런. 됐습니까? 지가 편지 쓰면서 안녕 규현아 뭐 이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규현이 편지 쓰면서 안녕 규현아 만나서 반가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 Ella, I got your email. 나는 뭐 했다? 너의 이메일을 받았다. About going hik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하이킹 가는 것에 대해서 쓴 너의 이메일을 받았어. 됐습니까? Going hiking이 될 줄이야. 얼마든지 됩니다. 정말 되겠죠. About going hiking this weekend. And yes, I want to go. 그리고 나는? 가고 싶어. 됐습니까? I feel like going. I want to go. 하나는 going이고 하나는 to 고네요.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eaving the city. 나는 정말 뭐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향해서? 도시를 떠나는 것을 향해서. 됐습니까? 난 정말 도시를 떠나고 싶어.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됐습니까? 나 며칠 동안 정말 도시를 떠나고 싶어.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iving. 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Look forward to doing. 그 다음에 Spend time in the countryside will make me happy. 이거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어디서 뭐 하는 것?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 will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spending 또는 to spend도 됩니다. 얘는 주어기 때문에. 네. to spend time in the countryside will make me happy. 시골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행복하게니까 happy의 형태도 틀렸죠? 아니요. make me happily. so I am happily. 가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happily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해피리 싱 해피리 맞지만 이거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make a 어떤 시 형태 써야지 어찌 시 형태 해피리 오면 안됩니다. 그치 초이야? 그 다음 왜 걱정 있어?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걱정이야? 뭐 그리고 초이가 걱정 안해도 되지. 저녁 먹고 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죠. 두근두근두근. 엄마가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 이 갔으나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time are we going to take off? Take off on Saturday morning? Take off 뭘 것 같아요? 쉬다. Take off. 출발하다. 맞습니까? 출발하다. Take off. Take off가 무슨 뜻도 있더라? Take off your shoes. Take a day off. 하루 쉬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on Saturday morning에 what time에 are we going to take off 출발할 거예요. 이 말이죠. 토요일 아침 몇 시 출발할 예정이니 be going to로 계획 묻고 있네요. What time are we going to take off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 몇 시에 출발할 건데. 어, by the way. By the way가 뭐더라? By the way. By the way. 길에 의하여지 무슨 길을 따라야. 뭐 그것도 적고 있습니까? 그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길에, 오! 길에 의해서 I forgot to give back some books to you. 아, 말이 됩니까? 네. By the way, 편의점 이름이죠. 어? 깜빡하다? 그런데, however랑 뭐가 다르냐? 이거를, 이런 by the way를 보고 topic shifter 합니다. 주제 전환, 주제 전환. 뭐 어떤 친구들 보면은 말하다가 그런데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데도 있지 않냐? 뭐 수학 숙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데 한번 쓰고 나면 갑자기 드라마 얘기로 바뀌고 그런데 이러면 뭐 주말에 뭐 할래 묻는 걸로 바뀌고 뭐 그런 애도 있잖아. 막 얘기하다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는 애들. 아 나 이거 아 숙제 어려운데 그런데 있잖아. 너 어제 그거 봤어? 그런데 있잖아. 그래서 오늘 점심식 점심 때 급식 어땠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 어때?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however하고는 달라요. however는 뭐 앞에랑 뒤에랑 뭐 서로 반대되는 거 붙일 때 쓰는 however고요. by the way는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뭐 이거. 여러분도 애기 베이비 토크잖아. By the way 많이 쓰는 사람 보고 베이비 토커라 합니다. 애처럼 말하는 사람. 엄마 엄마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뭐, 잘하잖아. 됐습니까? By the way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By the way 그런데 I forgot to give back some books to you. 난 너한테 앞으로 할 일을 깜빡한 거야. 했던 거 깜빡한 거야. 그렇죠. 내가 너한테 책 돌려줘야 하는 것을 깜빡했다. 책 돌려줘야 되는 걸 깜빡했어. 책 줘야 되는데 필린 책 돌려줘야 되는데 깜빡했어. I forgot to give back some books to you. 오케이. I'll drop by. Drop by 하고 같은 거 이 풀이하다 나왔는데 stop by죠. 내가 잠깐 들릴 거야. Your hous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엔 이래 잡 잠깐 들릴 거야. Stop by. Drop by. 제시가 했고요. 그러면 A, B, C, D는 다 했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뭐 E도 해석했고요. 됐습니까? 네. 예, 얘는 왜 타이? 감았습니까? 아니요. 미쳤다. 미쳤다. 아니 친 거 아니야? 벗어? 어떻게 벗어? 아, 너도 외우고 배우는 게 그렇지. 외우고 배우는 거 아주 위험해. 그렇지?
자, 조동사 남은 파트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라면 물을 올려야 되냐? 영어 나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제 파트너가 하나도 준비 안 해가지고 어 정서가 나락이 나락될 것 같아. 참네. 아니, 대화를 하는데 어. 걔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대화하고 걔가 대화를 안 해가지고 끊겼어요, 그랬는데. 어디 프리알차에 포커스 27인가요? 26 아니에요? 28이에요. 28이에요? 놀러 와, 26? 자, 슈드와 헤드베러는, 자, 슈드와 헤드베러는 뭐,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저, 슈드와 특히 헤드베러에 대해서 말씀드린, 슈드는 벌써 했던 거니까, 옛날부터. 헤드베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헤드베러에, 뭐, 발음이 이렇게 이상해. 헤드베러에 대해서 더 얘기해. 헤드베러 두라 했어. 헤드베러 두, 헤드베러 낫 두. 시간이 지나면 니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 헤드베러 투두가 맞는지 알고 있다니까, 슬슬. 안 됐습니까? 헤드베런 조동사를 했어. 헤르베런 동사 원형. 네. 그 다음, 하는 편이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헤르베런 낫두라 해서 헤르베런 낫두. 됐습니까? 헤르베런 낫두.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You should always keep your promise.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있어도 항상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무슨 나 중1도 아닌 거 취급하는 거네요. Children too bad late.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새벽 3시에 막 자러 가고 이럽니다. 됐습니까? 초이 일찍 자러 가고 있어? 몇 시에? 저 몇 시에 자는 거야? 어 이번 주로 학교 가니까 일찍 자러 가나? 네. 1시에 자. 1시에 잔다. 오. 뭐야? 아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안 와요. 계속 학교 가고 있고, 그치? 계속 학교 가고 있나? 와, 이번 주 안 가는 주야? 와우, 좋겠네. 그래서 어제 몇 시 자러 갔어? 와우. 니네 형이하고 똑같다, 니네 형하고. 어제 학원을 3시 갔단 말이야. 그래서 6시에 맞춰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Jim had a better drink a lot of water의 뜻은 뭐예요? Jim은 많은 물을 Jim had a better drink a lot of water. Jim은 많은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 마시는 게 더 낫겠다. 됐습니까? 네. 안 마시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됐습니까? 네. 다음에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Had better not 2가 나왔죠.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not waste. Waste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낭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봤다시피 had better not 같은 경우에 had better 2, had better not 2라 했습니다. 어순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had not better. 아, 줄여서 hadn't 될 것 같죠. 그렇죠. hadn't better.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had better가 조동사라 했어요.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야. 오케이. 그 다음에 traffic rules가 그거니까 we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하면 되겠죠. 우리는 traffic rules, 교통법규를 따라야만 한다. should do, ought to do. 그 다음에 you ought not to copy. 너는 베끼지 말아야만 한다. ought not to copy. 카피해서는 안 돼, 리포트를. you should not copy the report. shouldn't 같은 게 되겠고요.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식사 전에 손 씻어야 된다.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뒤에 생략된 말 before you have a meals. 그렇죠. you have a meals. 그래서 before가 전치사도 되고요. 지금은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you have를 넣으면 접속사로 되고요. 누구하고는 다르다. 이런 애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이런 애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중에 누가 다 올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죠. 그니까 얘를 보고는 전치사라 하겠어? 접속사라 하겠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전치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the because 같은 거야 아니면 why the because of 같은 거야. Why because 그렇죠. 얘가 because 같은 거고 for나 during이나 이런 애들은 because of 같은 애란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것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씩 너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고 네가 지각했기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니까 똑같은 때문에를 쓰니까 구분을 안 한단 말이야.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하고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를 구분을 안 하면서 언어를 사용해 왔어. 3일 동안 할 때도 동안이고 그 다음에 네가 영어 수업하는 동안 할 때도 동안이 똑같은 동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구분 안 했는데 영어에서는 구분해야 될 때가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tell her the truth. 하면 되겠죠. You had better tell her the truth. 그 다음에 우리는 박물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 We should not speak. 아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 We should not be loud? 어 잠깐 We should not be loud 해도 되겠네요 뭐. We should not be loud in the museum. Speak 쓰고 싶어? 토크 쓰고 싶어? 그러면 we should not talk loudly. 예. We should not talk loudly. We should not be loud. Loud는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어떤 말하는 거야? 시끄러운 말하는 거야? 시끄럽게 말하는 거야? 어찌 씻을 자리에 어찌 씻어야죠. We should not talk loudly. 또는 we should not be loud in the museum.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디에 그곳에 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두지 않는 게 낫겠다. You not leave your bag there. 됐습니까? You had better not leave your bag there.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네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돼. You should not forget your password. 오케이. should를 두 단어로 바꿔 쓰고 싶어. You ought not to forget your password도 알아둬야 되겠죠. You ought not to forget your password. 워크로 없었는데요. You should not forget your password. You ought not to forget your password. 됐습니까? You should not forget. You ought not to forget. 그 다음에 너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drink coffee. 됐습니까? 줄여서 you'd better인 건 아시죠? You'd better not drink coffee. C-O-F-F-E-E는 아시죠? 네. You'd better not drink coffe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used to 하고 would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Jennifer would play tennis on Sundays는 무슨 뜻이다? 제니퍼는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치곤 했다. 치곤 했는데 지금은 안 친다까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Jennifer used to play tennis on Sundays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Jennifer is playing tennis 됩니까? 아니요. 네? Jennifer is playing tennis 됩니까? 아니요. 안 돼? 왜 안 돼? 지금은 과거에 아니 문법적인 것만 묻는 거야. 내용적인 거 묻는 게 아니고 Jennifer is playing tennis 됩니까? 네. 문법적으로 Jennifer is she is playing tennis 되냐고. 네. 되죠. 네. 그러니까 would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used to. 뭐래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도 되는 건 used to. 진행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행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써야 될 건? would라고요. 됐습니까? She is playing tennis가 되니까 그러니까 would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 표현은 Jane used to play tennis인데요. would도 되는 이유가 She is playing tennis라는 표현이 가능한, 문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used to 대신에 would도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used to eat sweets too much의 뜻은 나는 지금은 안 그런다. 됐습니까? 나는 단 거 너무 많이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I am eating 됩니까? 문법적으로 됩니까? I am eating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 문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안 먹습니다. 내용은 안 먹어. 내용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I would eat sweets 돼요 안 돼? 그러니까 I would eat switch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먹곤 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는다. 해도 된다. eating이 진행형 가능 불가능? 가능. 진행형 가능하단 말은 상태동사란 말이야? 동작동사란 말이야? 동작동사. 동작동사니까 I would eat switch too much 된다고요. I used to eat switch too much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There would be a tall tree here.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 would도 쓸 수 있다며. 그러면 There would be a tall tree here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야? 상태동사. 상태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would는 쓰면 안 돼요.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동사다? 상태동사다. 됐습니까? There is being a tall tree. 뭐 키 큰 나무가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I am being happy. 나는 행복하는 중이다 이런 거 없죠. 네. 비동사는 대표적인 상태동사라서 그래서 이런 표현 할 때 뭐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런 거 할 땐 used to be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he was young 이네. when he was young. when he was young. 할아버지가 뭐 하셨을 때 젊으셨을 적에 할아버지는 뭐 하러 다니곤 하셨다? 하러 가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러니까 my grandpa would go fishing도 되고 my grandpa used to go fishing when he was young 도 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he is going fishing 됩니까? 네. 진행형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무슨 동사다? 무슨 동사다? 동작동사니까 그래서 used 대신에 would도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신경 안 쓰고 아 뭐 동작동사니 상태동사니 이런 거 따지기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그냥 뭐 쓰면 돼? used to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 할 때 used to 쓰면 돼. 근데 would로 쓸 때 used to를 would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 번쯤 생각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 진행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따지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우리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큰 데로 이사 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he used to have long hair. 그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장발이었는데 지금은 짧게 잘랐다. 됐습니까? Andy would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Andy는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방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이씨 그러면서 문 쾅 닫고 나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가서 엄마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일로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뒤지게 혼난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안 그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작년에 늦게 일하는데 요즘은 일찍 일한다. I used to get up late last night last year I get early these day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 굳이 안 해도 된다.
됐습니까? I used to get up late. 안에 다 들어 있어요. I used to get up last.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나 작년에 늦게 일어나고 했었는데. 됐습니까? 뭐 내년에 이제 계약하고 나면 여러분들이겠죠. I used to not go to school last year. 그렇죠. 그렇죠. 나 작년에 학교 안 가곤 했었는데. 뭐가 또 진짜 힘들어. 늘 하던 건데 그게 원래.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집은 기차가 지나갈 때 흔들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When a train went by, the house would shake. 됐습니까? 그래서 went by가 go by의 과거형이죠. 과거에 그랬을 때 would shake. 그럼 used to shake 됩니까? The house used to shake. The house used to shake는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10년 전에. 어디에? 이곳에. 뭐가? 깊은 우물이. 얘가 주어네요. 얘가 있었다가 동사고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 있었다. It well used to be here. 언제? 10 years ago. Be here. 오케이. 그래서 where이 무슨 뜻도 있다? 우물이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The well used to be here 10 years ago. 근데 이런 표현을 deep well 이걸 주어로 쓰진 않을 거예요.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here 이렇게 쓰겠죠. 뭐가 존재 여부를 얘기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작하는 말은 뭐?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됐습니까?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here 10 years ago. There plus be 동사를 쓰겠죠. 그 다음에 브래드는 기분 좋을 때 노래를 부르곤 했어. When Brad was happy, he would sing a song.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He used to sing a song. 그다음,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고 했었다. I would take a walk after dinner. 됐습니까? I am taking a walk라는 표현 문법적으로 가능해? 안 돼? I am taking a walk. 그러니까 I would take a walk after dinner가 그래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I used to도 당연히 되겠고요. I used to take a walk. I would take a walk after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콜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니콜 used to have brown hair. Nicole used to have brown hair. 그러면 having brown hair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갈색 머리 먹고 있는 중일 수 없어? 아 먹고 있는 중일 수 없나? I am having dinner 돼요 안 돼? 되잖아. I'm having dinner 되잖아. 그러면 having brown hair 되겠죠?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먹는다가 아니고 이건 소유한다니까 진행형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would have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used 밖에 안 돼 이건. 네. Nicole used to have brown hair. 오케이. 바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 일로 와. 시작에 때려줄게. 빡! 오케이. 이놈을 쉐키. 조용히 닥치고 있었을 텐데, 그쵸?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치? 어차피 쌤 바로 보인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김다솔, 너 이쪽에 앞쪽에 앉고 싶다며? 네. 어? 앞쪽에 앉으면 돼. 그럼 네가 절로 갈래? 저는 좋습니다. 앞쪽에 막 초이하고 막 다 미니가 막 엄청 괴롭힐 텐데. 야, 너 숙제 안 했구나! 또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설마 모르겠어. 아니, 셋이 그러면 네가 가서 쟤들 물들여. 다 같이 숙제 안 하는 걸로.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캔, 능력, 허락, 요청,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캔 또는 캔 플러스. 캔트 플러스 조동사. 야, 이건 뭡니까? 그 캔 아니면 캔트 아닐까? 아 캔아신가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 욕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능력이겠죠 뭐. When I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 다음에 you can watch, you may watch니까 얘는 허락이겠죠.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로 했죠?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watch TV? May I watch TV? Could I watch TV? 3종 있습니까? 네.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ill you? 4종 세트. 이거 해줄래? 4종 세트. Can you? 뭐?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uld는 의문문에 쓰여서 정중한 요청을 나타낸다. Could you help m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will에 대한 얘기. will은 미래, 예정, 의지, 요청, 부정형은 will not 또는 줄여서 want. wan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는 뭐다? 미래 사실 그랬어요. 뭐 미래에 대한 예정 이걸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미래 사실 future fact다. 그 다음에 I will try my best는 뭐다? 의지 태다 태다 할 테다 최선을 다할 테다. 그 다음에 4종 세트 Will you open? 뭐 Would you open? Can you open? Could you open? 4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하고 Might May는 허락 또는 불확실한 추측 부정형은 May not으로 쓰고 May not은 축약형이 없다. You may take my umbrella with you는 뭐하기? 허락하기. May I take your umbrella? Can I take your umbrella? Could I take your umbrella?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Mike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 Mike는 이 게임 하는 방법을 알지도 몰라. 라고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Might는 불확실한 추측. 그러니까 May보다 조금 더 한 발 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자 이거 다 뭐야? 했을 때 여기 to do야 doing이야? 선생님 to do요 확실해? 일수도 한발 빼잖아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거 확실 어? 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이러면 이제 might 쪽으로 막 가잖아 어. 오케이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 미리 정리하면 must는 무슨 뜻도 있고 해야만 한다 의무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지만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일단은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고 됐습니까? 네.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고 뭐뭐일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must나 뭐뭐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he must be a spy he can't be a spy he may be a spy 스파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py. He must be a spy. 스파이면 틀림없어. He can't be a spy. 스파일 리가 없어. 뭐뭐 일리가 없다는 can't라 했습니다.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고 must not 뭐 mustn't도 있는데 잘 안 쓰이고요. must not은 금지의 의미다. have to는 뭐 의무를 나타내며 don't have to do 불필요 don't have to do도 있었고 뭐도 있었더라 don't need to do도 있었고 또 너는 할 필요 없으니까 니는 놔두라니까 need not to 됐습니까?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need not to do 하지 않도록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하듯이 need not do라 했어 need not do need not to do 아니고 had better to도 아니고 had better not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need not do 그래서 여기에 뭐 그녀는 할 필요 없다 할 때 she doesn't have to she doesn't need to she need not do라 했어 여기 또 s 쓰려고 용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새 또 할 필요 없다 또 까먹었습니까? 모르네요 뭐
오케이. 그래서 he is tall with red hair. 그는 키가 크고 빨간 머리야. He must be Jerry. 그는 제리임에 틀림없다라는. 그렇죠.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강한 부정적 추측은 뭐뭐 일리가 없다죠. 켄트죠.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얘는 의무죠. 해야만 한다. 나는 이 도서관에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You must not.' 'You must not.' 뭐겠어요?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그 다음에 두 칸으로 'You.' You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You must finish. You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그 다음에 너는 이거 today가 yesterday로 바뀌어서 you had to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시제일치 해주려면 얘는 had to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had to로 바뀌게 될 거다. You had to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너 어제까지 보고서 끝내야 했어. You don't need to go to school on Saturday. We need not go to school. We need not go. We need not go to school on Saturday. 토요일 날 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should we have a better? 도덕적 의무 충고. ought to로 바꿔 쓸 수 있다. shouldn't do 하면 금지다. 그래서 이게 뭐 도덕적 의무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뭐 보면 막 이제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독서실이 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야 이거 맞아? 이거 몇 번이야? 어? 야 이거 뭐 못해? 이거 설명 좀 해줘. 나 모르겠어. 뭐 이런 애들 있지 않나요? 육성으로 말한다. 나 이 문제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겠니? 말해서. 그니까 should be quiet, should not make noise in the library. 당연한 거 아니야 할 때. 그 다음에 you ought to take some rest는 뭐 할 때 쓰고 있다 지금? 충고하고 있죠, 충고. 그니까 하는 게 나을 긴데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had better 충고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오케이. 그래서 waste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됐습니까?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had better not waste.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많이 말했습니다. to do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you'd better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used to가 조동사로 쓰였을 땐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엔 동사에 ing형이 와면 되겠죠? used to doing. used to doing에서 봤는데. 네, 그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케이.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가?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 I used to go swimming. 그러면 문법적으로 진행형 됩니까? I am going swimming 됩니까? 그러면 used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ould가 들어와도 된다. I would go swimming.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would도 된다. 이 표현에서 진행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 가능한지 봤으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 used와 would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would는 뭐 무슨 동사만 가진다? 동작 동사.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 가능한 거? 진행형 가능한 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방문하곤 했었다. I would visit my grandparents every Christmas. I would. 그럼 이 자리에 would 대신에 used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또 어떤 애들 우드가 되면 유스트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유스트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애야 그냥.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몇 시? 뭐 한참 남았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는 뭐 요청. 요청이죠. 어. request죠. 퀘스트. 그다음 he can play the cello very well은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he is able to play the cello very well이니까 ability. You can stay in my house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나의 집에 머물러도 돼.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Stay in my house tonight. 해도 된다. 허락. 됐습니까? He is able to play the cello. Would you pass me the salt? You may stay in my house tonight. 그 다음에 Hemi before 6 was able to get home before 6. Hemi는 6시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couldn't speak Chinese last year but he can speak it now. Is able to. 2가 있으면 되겠죠. He's able to speak it now. 그 다음에 I have a bad call so I can go to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또 현재 독감 걸려있는 상태라서 걸린 건 뭐 옛날 일일 수 있는데 지금도 걸려있는 상태라서 못 갔다. 갈 수가 없었다. 그럼 I couldn't go to work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asn't able to go to work. 갈 수가 없었다죠. I wasn't able to go. I wasn't able to go. 어차피 못할 거 이거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는 게 낫겠네. 오케이. 계속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이제 학교별 수업 시작하도록. 여기 좋아해. 응? 그럼 저는 너는 대기하고 와 이런데 됐습니까? 전날에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 전날에 알려주셔야 돼요. 네. 왜? 근데 뭐 데이트 약속 잡아놓으려고? 아, 이제 수학학원에 시간이 없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